자, 이번 영상에는 브레이킹 테크닉의 꽃! 윈드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챕터 3로 나누어 줄 건데요. 어떠한 것들을 배울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윈드밀이란 프리즈라는 동작에서 손을 땅으로 계속 밀어주며 등으로 회전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프리즈는 바로 윈드밀 프리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1 프리즈를 배워볼까요? 먼저 본인이 편한 발을 정해주세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장 편한 팔을 정하셨다면 배꼽 바로 옆에 자신의 팔꿈치를 가져다 대봅니다. 이 상태에서 몸과 함께 바닥에 손을 붙인 후 머리와 양팔이 삼각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리를 반동과 함께 위로 차올려주면 프리즈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챕터 2! 윈드밀 프리즈 자세에서 골반을 내리는 연습을 해주세요. 물론 처음엔 힘들겠지만 점점 코어에 힘이 생기면서 골반, 어깨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즈 자세에서 골반과 함께 다리를 돌려주세요. 프리즈에서 다리를 풍차처럼 돌리는 연습을 하면 윈드밀 할 때 다리 컨트롤이 쉬워집니다. 만약 돌리는 게 힘들다면 누워서 다리 돌리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윈드밀을 배워봅시다. 챕터 2에서 다리 돌리는 트레이닝을 했었죠? 이 자세에서 배꼽 옆에 있는 손을 위로, 그 반대 손을 아래로, 그리고 머리를 뒤로 끌어주면 방금 같은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때 주의사항! 머리가 땅에서 떨어지거나 다리가 접히면 골반 어깨들을 부딪혀 멍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으로 땅에 등이 닿을 때 몸을 틀어 프리즈를 잡는다면 윈드밀 한 바퀴 완성입니다. 여기서 꿀팁! 다리를 위로 걸어준다는 생각으로 펴주면 골반 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여 윈드밀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윈드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고 아파서 다들 포기하시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꼭 윈드밀을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윈드밀의 응용! 코핀 동작을 배워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